네,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에 나온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중에 하나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그중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던 것은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양대차 시장의 이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되도록 이와 관련된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렸던 2022년 12월 21일에 나온 경제정책 방향상의 민간 등록 임대주택 예상안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어떤 예상안이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등록 임대에서 이제 아파트를 다시 복원을 하겠다. 왜냐하면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 20년도에 이제 없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제 임대주택 자체를 할수 없다라는 그 시스템으로 아예 없앴었는데 이거를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다시 좀 복원을 하겠다라는 개선안을 냈었고요. 이 임대주택이 그럼 어떤 영향을 이 시장에 미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데 이게 아마 핵심이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세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부터 이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왔었던 건 뭐냐면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저희가 매입 임대라고 합니다. 이 건설을 해서 임대하는 경우는 건설 임대인데 일반적인 이제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매입을 한 다음에 임대를 하시기 때문에 매입 임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매입 임대했을 때그 주택 규모에 따라서 60제곱미터 이하면 뭐 85%에서 100%까지 그리고 6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면 뭐 50%의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 그리고 취득할 때부터 마찬가지로 보유, 처분까지 전부 다 세제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보유 쪽은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합쳐서 계산하는 것을 배제하겠다. 말 그대로 이제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빼주겠다는 얘기고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중과세율 배제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그 관련된 비과세 혜택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조금 더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있었고, 이때 이 일산 대책 때 나왔었던 것 중에 이게 의무 임대 기간에 대한 이제 그 말이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10년을 했었을 때, 이현 장기 임대에 대한 기간이죠. 10년을 했었을 때는 이 수도권에 6억 원, 그다음 비수도권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15년을 하겠다라고 자진해서 그 임대 기간, 의무 임대 기간을 늘리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9억 원, 그다음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일 때이 인센티브를 하는 주택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주겠다라는 이 방안이 나왔었던 게 22년 12월 20일에 일산 경제정책 방안이었습니다. 네. 이 1분기에 아파트 신규 등록, 2분기 이후에 각종 세금 지원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도 이게 그러면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13 정책 방향에 대부분이 많이 이제 지금 안으로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실은 그때 공교롭게 다양한 사건 중에 하나인 임대차 시장에 대한 좀 불안정성이 생겼죠. 왜냐면 22년도부터 사실 주택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었고, 가장 핵심이죠. 역전세는 아닙니다. 역전세가 나왔고,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사건들이 펼쳐지니까, 아니, 역전세에 따라서 이제 차익도 내주지 못하는 지금 임대 사업자인데,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런 이말 그대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오히려 각종 세제 혜택까지 준다고 하면은, 이건 한편으로 봤을 때는 여론에 대해서는 좀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약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지금 이것을 이제 쉽사리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과거의 민간 임대 세제 혜택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제 좀 올라가는 게,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그때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특별법으로 해서 제정을 한 다음에, 다주택자를 말 그대로 제도권 안으로 포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계속 그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깨달았고, 그래서 민간이 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하는 거를 좀 제공을 하자. 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좀 주도록 하는 게 골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그거를 똑같이 좀어 초기에는 같은 기조가 유지가 됐었죠. 그래서 2017년 파리 대책이죠. 처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란 게 묶이기 시작한 대책이기도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아주 큰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한 게 2017년 파리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때 장기 임대주택, 뭐 4년의 단기와 8년의 장기 임대주택을 이제 유도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좀 활성화하겠다. 라고 대책이 나왔었고,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나 아니면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임대주택 제공하는 이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정말 확실하게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부터 이제 무슨 현상이 펼쳐졌냐면 집값 자체가 사실 좀 계속 올라가 버리는 이 수단이 됐고, 이 임대주택 자체도 집값을 올리면서 절세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집값을 올리는데 하나의 기여를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 가열 지구, 투기 지역을 묶은 게 말 그대로 주택 가격을 좀 너무 급등하거나 뭐 급락하는 그 안정성을 좀 찾겠다라고 한 거였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네. 정책 기조가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1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8년 9.13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면제, 즉 혜택을 하나씩 걷어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16일 날 12.16 대책에서도 취득세 감면 요건도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 6월이랑 7월에 나왔었던 대책을 통해서 사실상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제도의 혜택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때 아파트도 이제 임대주택 못 한다라고 그때도 같은 기조로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과세 혜택 대부분이 이렇게 없어지게 된 상황이죠. 네. 이렇게 대부분이 사라졌다면 시장에서 바라는 임대주택 등록의 혜택은 어떤 것들일까요? 예, 지금 이제 이 1.3 대책에서 다시 그러면은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아주 유사한 혜택들을 지금 이제 안에 내놨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바와 정부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혜택의 온도 차이가 조금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상 임대주택 하더라도 이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주택을 하나만 있거나 뭐 하나 이외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뭐 계속 이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혜택이 사실 없습니다. 네. 말 그대로 내가 다주택자면 임대주택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점이 있고,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임대 의무 기간입니다. 10년과 15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10년과 15년은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도 걱정을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4년 아니면 5년 이 정도의 기간을 하더라도 충분히 혜택을 준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10년과 15년을 했을 때만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상담을 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과 15년이면 거의 상속을 대비하면서 임대주택을 하는 거다. 그러네요. 네. 이게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뭐 사이클을 예측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의무임대기간이 왜 족쇄가 되냐면 이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양도를 해버리면 과태료가 나오고 그동안에 이 세제 혜택을 받았던 것들이 전부 다 추징을 받게 되거든요. 아, 세제 혜택 다 뱉어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년과 15년간 내가 마음대로 주택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주택이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경기에 대한 사이클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파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당한 부담으로 와닿을 거고 거기서 건보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제 혜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는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도 사실 많이 깎아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지금 없어진 상황이라서 사실상 건보료도 좀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것까지 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고충이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 역전세로 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검토할 경우에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실무적으로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과연 이 10년 아니면 15년의 임대주택을 의무 기간을 채울 수 있는가. 이걸 채우지 못하면 결국 과태료가 발생하고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 혜택 받았던 걸 전부 다 추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산 관리를 할 때 이 호흡 자체가 사실은 예측 가능성이 그래도 4년 정도면 전세를 이제 내놓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전세가 되는 2+2, 뭐 4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10년이란 기간 자체는 사실 국가적으로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바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에 대해서 이걸 염려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결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초적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에 따른 이제 세제 혜택까지 받으실 거면 이 사업자 등록을 두 개를 하셔야 됩니다. 왜 두 개를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이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건 당연한 의무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 지방자치단체, 즉 시군구청이죠. 시군구청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네. 이 사업자 등록이 의무임대기간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에서 10년을 할 건지 15년을 할 건지 분명 뒤에 이게 입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 그 의무임대기간 동안에 5%의 임대 요율은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나에게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두 개 다 아파트가 풀렸다고 해서 하더라도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6억 원이야, 아니면 비수도권에 3억 원이야인데 사실 강남 3구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수도권에 6억 원 이하 기준은 절대 충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택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고 가액뿐만이 아니라 어떤 법에서는 면적도 봅니다. 대부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10년간 내가 지켰을 때 내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 그대로 취득세, 종부세, 미래 양도소득세까지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세제 혜택이 가장 큰 게 양도소득세인데 네. 10년 후에 과연 내 주택이 얼마일지 이건 정말 너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런 큰 변동폭을 겪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주택가격이 우상향한다라는 그 보장은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네. 이거 정책 자체가 지금 입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23년 7월 말에 나오는 세제 개편안 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다양한 정권에서도 이 정책을 내놓은 다음에 1년 만에 그 정책의 혜택들을 축소한 바도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계속 유념해서 세법 개정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주택시장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너무 어렵다. 주택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좀 정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이정원 세무사와 함께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